2000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여러분의 종이 되고 머슴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마을마다 제가 1억씩을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김성형! 목 아프다. 야 이거 진짜 이거 국회의원 되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 내가 그래도 4년에 한 번이니까 내가 이거 하지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만 절대 못한다. 아이고 저기 또 지나가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야.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주 선거의 이야기도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선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썰푸는 아재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재 1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재 2 인사하시죠. 박경훈입니다. 네. 그 앞에 뭘 붙이셔야지 그냥 박경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에 뭘 좀 이렇게 그거보다 작가로 하자 작가 그냥 작가. 아. 예 작가 네. 박경훈입니다. 아 작가. 장르는 어느 쪽으로? 그림이죠. 저도 외모와 다른 것 같아요. 달리 보입니다.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방송에 첫 데뷔하시는 아주 뜨거워진 우리 아씨 썰 들어온 아씨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네. 딱 봐도 인상도 너무 좋고 네. 오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투표했습니다. 아, 네. 썰푸는 아재들이라는 프로그램의 뭐 특징 뭐 컨셉 이거 들으셨습니까? 초면에 죄송하지만 말을 놓아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작가 아버님 연배 아니겠습니까? 아저씨까지는 되죠. 그래서 오빠 정도? 네, 네. 괜찮을까? 반말해도 닭살 돋네 닭살. 네네 자. 자 전국이 정말 그야말로 국회의원 선거로 들썩였습니다. 우리 제주 국회의원 선거의 발자취와 또 기억 또 옛날 추억들을 함께 얘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제주도 국회의원 하면 뭐 이분이 가장 먼저 대명사처럼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선에 빛나는 현경대 전 의원. 네. 어떤 인물입니까? 현경대 하면 국회의원, 국회의원 하면 현경대. 오선 하니까 한 20년 가까이 이 국회의원 생활을 했으니까 옛날에 대통령 박정희, 뭐 국회의원 현경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명망성이 높았던 분이죠. 지난 20년 동안 빈부의 격차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제대로 키운 거 아닙니까? 잘못 키운 겁니까? 잘 키운 겁니까? 사실 오선이 말이 오선이지만 그 인기나 인지도가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같아. 같아. 진짜 이거 쉽지 않아. 그 말 그대로 정말 그 스타 정치 스타 정치. 그 저 현경대 의원 잔칫날에 뭐 아침에 줄 선 사람이 뭐 한 100m 가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전 옛날에 그 기억나는 게 우리 그 고향 어르신 어느 집에 가면 그 왜 국회의원 마크로 된 시계에다 말이야 시계 네네. 그 안에 깡깡 써있는 시계가 집집마다 있어 집집마다 이렇게 1년 12달 카렌다를 한 장에 박아가지고 달력. 가운데 국회의원 얼굴 하나 놓고 아... 뭐 국회의원 현호봉 국회의원 양정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외가나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런 붙여있는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어쨌든 현경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대 나오고 검사 출신이고 그 뭐 나중에 뭐 예비고사 수석한 전일용 지사 때문에 좀 많이 감매졌지만 당당하게 전국 수석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제주도가 배출한 인재라는 지금 딱 듣기에도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인물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 이 오선의 관록을 쌓은 다선 의원을 꺾는 상대가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으나 실제로 나타났다. KSTV 제주방송은 후보자별 당락이 결정될 때까지 올해 52살로 동경대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제주 4.3연구소 소장과 배재대학교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재밌는 것은 강창일 의원이 그 일본 유학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이 현경대 의원 비서관을 했었어요. 비서관을. 네. 그러니까 내 비서관을 하던 사람이 그렇죠. 오늘 나타나서 붙은 거구나. 이야. 야 이거 너무 드라마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비서관이었던 그 후배 신인이 자기를 이제 뛰어넘었다 생각하면 진짜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걸린 그런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경대 전 의원은 막강한 분이죠.
제가 본래 북제주군 고산 출신인데 제주시에서 묶었다. 지더라도 제주시 장렬하게 죽지 어디 국회 못해서 제주시에서 깨지 않으면은 절대 그 한나라당은 깨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서 출사표를 냈죠. 또 세상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인데 그때는 그 노무현 탄핵 바람으로 아주 전국이 열풍이 불 때인데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저 나라가 좀 망치는 게 그 문제란 말이요. 정권 탄탈 저행하는 한민당은 해체하라. 정권 탄탈 저행하는 한민당은 해체하라. 계속해서 화면 보시면서 득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 북제주군 갑 선거구의 1, 2위 표차 알아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후보가 4,363표를 얻어 한나라당 현경대 후보를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후보 다 당선됐잖아요. 이때 이제 5선을 꺾죠. 네, 그리고 나는 이긴다. 사람들이 뭐 2%밖에 안 나는데 아이가 아무도 모르게 2%지 가면 갈수록 이긴다. 그분은 무려 30년을 정치를 했죠. 떨어지고 하니까 30년 정치해서 그 기반이 탄탄하는데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를 도와줬다. 당시 뭐 국회의원 현경대가 입에 발랐던 그런 제주도 문화에서 강창이라는 신예가 나타나서 꺾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죠. 이제 주변에도 비서도 있으면 지금부터 잘 조심해야 돼요. 어느 날 나타날 수 있다니까 충분히. 정치에서는 스스로 내려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파도가 뒤에 오는 파도가 앞에 파도를 넘어서듯이 세대교체가 되는 건 시대적 그 경향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을 더 붙어요. 그런데도 끝내 이제 강창일 의원이 다 승리해서 현경대 의원이 여기서는 완패를 한 셈이죠. 강 의원은 사선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계를 이제 떠나죠. 그래서 현 의원과 강 의원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민주당계 지지세가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지금 내리 5연승을 했어요. 5연승. 계속. 그러니까 이제 20년을 또 지금 민주당이 하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그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사적 배경이 있겠지. 첫째 4.3이 전 크게 작용한다고 봐. 처음에는 노무현 탄핵 때문에 전국적인 열풍 속에 새 지역구가 다 넘어왔지만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부터 이 특별법 진상조사 작업이 시작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 평화공 부지 마련,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국가 수반으로서 공식 사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 55년 전에 발생한 4.3 사건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는 정부 책임자로서의 사과란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솔직히 4.3에 내 집에 하나 걸려서 자기 집 아닌 집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 4.3에 대한 망언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튀어나오면 엄청나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의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갖고 갈 수 없죠. 이런 사과를 뭐라 드립니까? 이런 사과를.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여러 번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망언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 사람들한테 2차 가해거든. 이미 몇십 년이 끝난 거지만 2차 가해가 가능한 거죠.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사실 민주당계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정치를 그렇지. 가리지 않고 좀 4.3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가져주고 좀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원래도 대통령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꼭 보수 계통의 대통령이 되면 온다 안 온다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논란이 돼야 되는가. 이 민주당 계열의 지금 5연속 이 제주도 선거권을 이렇게 석권하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 배경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석을 해왔지. 자, 어쨌든 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는 또 우리 국민의 권리라고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니까 정치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제주 투표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